온 세상의 온 지식을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수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계실 텐데요.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쓰레기는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우겠죠. 소각이나 매립이 될 텐데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재활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리배출한 모든 쓰레기가 재활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배출을 해야만 재활용이 될 텐데요. 그렇게 분리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분리배출된 쓰레기 중에 많은 양이 다시 쓰레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출하는 것이 정확하게 배출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내일은 여러분도 분리배출 박사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분리배출하면 가장 무엇이 떠오르나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쓰레기겠죠?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데요. 플라스틱은 여러 재질이 있잖아요. 페트병, PP에서 그리고 다른 등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재질들이 있는데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드는데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이 잘 되어야만 재활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색깔별 선별까지 할 수 있다면 재생원료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될 텐데요. 백색이나 투명한 색깔로 선별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높고요. 그 이외에 같은 색깔로 선별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등급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등급은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으면 여러 색깔이 섞여서 같이 녹게 되겠죠. 검은색 재생원료가 나오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왜 그렇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가장 기본 사항들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하나하나 품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바로 페트병이죠. 그래서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트병을 보시면 예전에는 페트병의 색깔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투명한 색깔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페트병의 90% 이상이 투명한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투명한 페트병이니까 가장 좋은 1등급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트병은 투명한 페트병 위주로 재활용을 합니다. 투명한 페트병 재활용의 방해 요인이 뭘까요? 투명하지 않은 색깔, 페트가 아닌 재질이 페트병에 섞이는 거겠죠. 페트병에 여기 해당되는 게 뭔가요? 바로 마개하고 라벨입니다. 그래서 페트병에서 마개하고 라벨이 페트병 몸체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페트병 재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정리된 지침을 설명을 드리면 페트병 마개는 페트병에 닫아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마개는 HDPE 재질인데요. 재활용이 굉장히 잘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마개를 닫지 않고 분리배출을 하면 마개는 너무 작기 때문에 따로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개를 따로 분리배출하면 선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마개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마개를 페트병에 닫아서 배출하라는 것인데요. 어? HDPE 재질과 페트병 재질이 다른데 같이 섞어서 배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페트병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페트병 재활용 공정에서 마개가 닫힌 상태로 파쇄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마개도 조각이 나고 페트병도 조각이 날 텐데요. 물에 씻어요. 물에 씻는 과정에서 마개는 가벼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뜨고요. 페트병은 무거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페트병 조각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마개는 물에 뜨고 페트병은 물에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재활용 공정에서 쉽게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개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시면 또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페트병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페트병을 따로 선별한 다음에 압축을 할 때 공기 때문에 압축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개를 떼신 다음에 발로 밟아서 마개를 압축한 후에 다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시면 완벽하게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라벨은 어떻게 배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벨은 소비자가 반드시 떼셔야 됩니다. 왜 떼야 될까요? 절취선이 붙어 있는 라벨의 경우에는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의 라벨을 사용을 하는데요. 두 재질 모두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으시면 라벨이 페트병에 붙어 있는 상태로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고요. 파쇄된 후에 물로 씻는 과정에서 라벨 조각과 페트병 조각이 모두 물에 가라앉죠. 색깔이 들어있는 라벨 조각이 투명한 페트병 조각과 같이 가라앉게 되면 라벨의 색깔 때문에 투명한 페트병 재활용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페트병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있죠. 바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인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과 관련된 쟁점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로 분리배출을 해야 될 투명 페트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투명하다고 해서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생수와 음료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2 플러스 1으로 뭔가를 더 추가시키고 싶다라면 간장과 식초병까지만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생수, 음료, 간장, 식초병까지만 투명한 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해 주시고요. 기름이라든지 샴푸, 세제, 화장품, 올리고당 혹은 자동차 워시액병과 같은 병들은 투명한 페트병이라고 하더라도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하시면 안 되고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같은 투명 페트병이라고 하더라도 섞이게 되면 서로의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 음료, 간장, 식초,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야 가장 고품질로 재활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명 페트병 하면 또 헷갈리는 것이 계란판이나 과일을 담았던 용기, 그 샌드위치 용기 같은 것들이에요. 투명한 색깔인데 분리배출 표시를 보면은 페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투명한 페트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투명 페트병에 집어 넣으시는데요. 이런 용기는 편편한 판으로 되어 있는 페트 재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판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페트는 병페트와 성분이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판페트가 병페트에 섞이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란판이나 과일 용기 같은 판페트도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비닐의 분리배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비닐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 난 후에 비닐의 분리배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비닐은 선별되고 난 후에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재질의 비닐이 섞인 상태로 녹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닐의 대부분을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닐의 분리배출 기준은 태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냐 혹은 잘 타는 재질이냐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비닐의 라벨 접착제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비닐에 붙어 있는 접착제의 경우에는 잘 타기 때문에 재활용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비닐 재활용에 방해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염소 성분이에요. 염소 성분을 태우게 되면은 수소와 결합해서 염화수소라는 유독한 가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거든요. 굉장히 유독한 가스가 나오는 것이죠. 염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쓰레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PVC라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PVC의 C가 염소거든요. PVC 재질이 비닐에 섞이게 되면은 염소 성분이 다량으로 섞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PVC 재질의 비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음식을 배달시키면 음식에 덮여서 나오는 랩이에요. 업소에서 사용하는 비닐 랩이 PVC 재질이 많습니다. 따라서 업소용 비닐 랩은 반드시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비닐의 분리배출 기준은 잘 타냐 타지 않느냐, 타는데 방해가 되냐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을 숙지하셔서 판단하시면 비닐의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이의 분리배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종이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또 알아봐야죠. 종이는 펄프 섬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는 제지회사로 가져가면 물에 풀어요. 그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펄프 섬유가 물에 풀어지면서 이 펄프 섬유를 다시 회수해서 종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가 재활용이 되려면 물에 풀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종이가 물에 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비닐 코팅이에요. 양면이 비닐이 코팅되어 있으면 종이의 펄프 섬유가 잘 풀어지지 않죠. 그래서 일반 종이와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를 찢어 보셔서 양면이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폐지로는 절대 분리배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쪽 면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편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비닐과 종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종이 재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지로 분리배출 하셔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컵에 음료를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종이컵은 안쪽에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로 분리배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패스트푸드점에 탄산음료 같은 것을 또 종이로 마시는데요. 이 탄산음료가 들어가는 종이팩의 경우에는 안에 얼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도 비닐을 코팅해요. 탄산음료를 담는 종이컵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로 분리배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원칙은 찢어보셔서 양면이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양면이 코팅되어 있으면 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면이 비닐 코팅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것은 바로 종이팩입니다. 우유를 담는 팩 혹은 주스나 두유, 요즘 생수도 이런 종이팩 음료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음료를 담은 종이팩의 경우에는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죠, 당연히. 만약에 이것들을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모아서 양면에 비닐을 벗길 수 있는 전용 재질회사로 보내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팩은 따로 모아야 된다. 폐지에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트의 경우에 종이팩을 따로 모으는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전용 수거함으로 종이팩을 배출하시면 되고요.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생협 매장 아니면 제로웨이스트 매장 같은 종이팩을 따로 모으는 거점으로 종이팩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택배시키면 종이 상자에 택배 배송장이 붙어서 오죠. 이 택배 배송장이 이 택배에 붙어 있는 이 배송장 종이도 화학 물질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종이 호일, 기름 종이 같은 종이도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선물 포장에 많이 사용하는 금박지, 은박지 같은 종이도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감자 칩통, 보시면 안쪽에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죠. 이런 종이 용기도 안에 알루미늄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트나 수첩 같은 경우에도 종이 이외에 가죽이나 플라스틱, 스프링 같은 종이가 아닌 재질이 섞여 있는데요. 분리 배출하실 때 종이가 아닌 재질은 모두 분리를 하셔야만 종이로 원활하게 재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이는 종이만 배출하셔야 재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자, 품목별로 살펴봤는데요. 그 위에도 우리가 흔히 재활용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반 쓰레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민 수지로 된 그릇, 컵, 식판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에요. 알약 포장, 끈 포장, 볼펜, 빨대 같이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도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카세트 테이프, 문구류, 고무로 된 것들, 고무장갑, 공, 침구류, 매트류, 실리콘 재질, 부직포 가방 모두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집에 남는 의약품이 많으실 텐데요. 집에 남은 폐의약품은 절대 변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약성분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으로 그대로 방류되어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폐의약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약국이나 주민센터 등 거점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는 너무나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처럼 쌓여가는 쓰레기들은 고장난 문명의 산물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쓰레기가 아예 없는 삶은 불가능하겠지만 올바른 분리 배출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일상생활에서 항상 실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구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홍수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